오늘 인류가 지구에 살기 전까지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지구에 살면서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연사박물관 관장 조한입니다 지구는 별들의 잔해로서 만들어지고 지구의 온실 효과를 통한 지구의 변화는 이미 지구 초기부터 온실 효과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온실 효과를 통해서 멸종도 이루어졌지만 지구가 아주 아름다운 풍성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다양하게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온실 효과와 지구 탄생 이후 인류 출현 전까지의 온실 효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지구의 역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억 년을 하루로 생각하면서 지구에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1일 첫 번째 2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지구에 살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초기에는 지금처럼 밝지가 않았습니다. 박지가 안 타는 것은 열을 많이 지구에 줄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지구는 꽁꽁 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억 년쯤에 보면은 그린랜드에서 그 현무암 태적암 속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남 아프리카에서는 32억 년 전에 물의 흐름으로 태적되어 있는 그 지층에서 또 생명체 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꽁꽁 얼어야 되는 지구에 이러한 물의 흐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연구를 해 봤겠죠. 그랬더니 산소 동위 원서로 바다의 온도를 연구를 해 봤더니 물의 그 온도가 30도에서 70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체가 이제 살게 되는 그 환경이 되죠.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지금 현재의 양보다 20배가 넘으면서 온실 효과가 나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환경이 되면서 꽁꽁 얼어야 하는 지구가 꽁꽁 얼지 않는 그러한 그 환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생대에는 주라기 어, 공원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영화도 있는데. 공룡의 시대라고 할수 있고 또 바다에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지금 현재 오징어, 낙지의 먼 조상이라고 하는 암모나이트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룡이 멸종되는 끝자락까지 그 많은 다양한 공룡들이 살았다고 하는 흔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러한 공룡들이 또 사라지는 그런 그 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동해안이 생기면서 어, 일본과 그 나누어지는 그런 그 시기가 오는데, 이거는 하루가 다 지나가기 10초 전에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루가 다 지나가는 한 5초 전에 지구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물론 46억 년에 만들어졌고, 38억년, 9억년쯤에 생물이 살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지구가 많은 생물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고, 우리가 지질지에서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시대를 나누었을 때, 고생대, 그러면 한 5억년쯤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에 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쪽이라고 하는 삼엽충. 우리나라의 삼엽충이 어디에서 화석이 발견될까요? 하고 제가 우리 박물관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삼엽충이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바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삼엽충의 화석은 우리나라의 지금은 산맥인 영월, 태백. 이쪽에서. 그러면 5억 년쯤에는 거기가 바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별한 명절이나 날에 잘 먹는 고사리도 5억 7천만 년 전에 지구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고사리가 지금 같이 아주 작은 부드러운 어, 풀 같은 것이 아니라 고사리 나무입니다.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때는 이제 공룡의 시대라고 하죠. 아주 많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니까 잠깐 공룡을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은 860종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세 종류의 공룡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라고 있는데 트리케라톱스는 워낙 많이 발굴이 돼서 이제 연구가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요.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중생대에 살았던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풀을 먹던 초식공룡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많이 발굴돼 있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리케라토스는 이미 너무 많이 발굴돼서 연구가 끝났는데,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전시된 곳이 전 세계 두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 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전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한 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한국 자연사박물관에 있습니다. 미국의 와이밍주에서 발굴해온 이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발톱을 회전해서 신속 신종이어서 그 별명은 또 청혼 엔시스입니다. 어, 한 마리에서 80%가 수집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공룡이 되어 있어서 저도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어, 기분은 무척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가 마감이 되면서 공룡 암모나이트들도 많이 사라집니다. 지구에 다섯 번의 멸종이, 어, 이렇게 있었는데, 어, 초기에는 한뭐 4학년 이쯤에 대규모의 그 멸종으로 지구에 살고 있던 생물들의 거의 70%가, 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3억 5천만 년 이쯤이 되면은 이게 빙하 빙하기가, 어, 오면서, 어, 그 생물, 해양생물이 70%또 멸종이 됩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년 지질 시대로 고생대 그페롬기 하는 시대에는 삼엽충부터 사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90%의 멸종이 또그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룡 중생대 신생대의 검치오랑의 만모소. 근데 이것들은 지금 기후 변화 뭐또 그밖에 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변화, 화산 폭발, 지진, 운석 충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거를 다 합쳐 보면 지구의 기후가 변한 것이 주 원인이 됩니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즘에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죠. 갑자기 봄에서 여름으로 그냥 급격하게 바뀐대든가. 그 다음에 어디는 지금 가뭄이어서 물이 없어갖고 해단인데 또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산불이 뭐 엄청난 규모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 생명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아, 멸종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해서 굉장히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아,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까지의 그 온실 효과를 통한 지구와 태양과의 어떤 미묘한 시스템의 진행 과정에 의해서 멸종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아주 풍성한 좋은 환경으로 살기 좋은 지구의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불과 20만 년도 안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지구가 멸종되는 것을 좀 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더욱이 100년 동안에 갑자기 지구가 1도 올라갔는데, 지구에는 이상한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온실효과의 주범이 화석 원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이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어, 이야기하고 음식 쓰레기라든가 어, 그 밖에 이제 어, 새로운 그런 그 게스들이 어,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온실효과의 주범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 전은 아니어서 그러나 우리는 어, 열심히 하면 굉장히 잘하는 나라여서 이거를 해결하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또 믿고 싶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상태로 그냥 우리가 놔두면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2도, 3도 또 예측을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멸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곧바로 우리 자연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 1도가 올라가면 2도가 올라가면 3도, 4도, 5도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지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상태로 또 다른 멸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순환에 의해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잘 들어오고 또 들어온 이 복사 에너지가 바깥으로 잘 나가져서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균형이 깨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아주 밝고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같은 일은 어떤 일, 한 나라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정보와 시설과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할 하수 있도록 하는데, 홍보와 교육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지구의 변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많은 전 세계에 이제 뭐 파리 협정이라든가 그전에 교토 의정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이것을 없애는 양을 맞추어서 이제 제로화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탈, 뭐, 탄소라든가, 넷제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선. 1980년대 소비의 미덕이었던 미국에서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손상이 되고 있나? 문은 혹시 에어컨을 틀어 놓고 열어 놓은 데가 있을까? 또 난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공익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이제 어떨까요? 플라스틱을 우리 나라가 거의 뭐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빨리 교육을 시키면 금방 아끼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그런 그 나라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어떤 자연의 법칙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미묘한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구가 잘그 만들어지고 정말 인류가 잘살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 우선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어, 지금 지구의 모습이 어떻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은 어디에서 이거를 마련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큰 틀에서 탄소중립이라든가 넷제로라든가 탈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한 10대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큰 틀은 정부에서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아껴 쓰고, 뭐덜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썩이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은 학교와 그 다음에 박물관과 모든 이런 기관들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단을 만들어서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살리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그런 그 소통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통이 어좀안된 부분이 있어서 어, 실천하는데 어, 많이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정말 열심히 어, 곳곳에서 실천하고 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구 살리기 위한 어, 인식을 전환하고 대정화를 실현해서. 환경과학 기술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일을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제가 많이 노력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연사박물관의 지구 역사 또 그동안의 다섯 번의 멸종을 통해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지구의 환경을 비교하고 또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